아무리 설레는 연휴라 해도 차 막히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특히 모두가 거북이 운행하는데 이 버스 전용 차로나 갓길로 쌩 가는 얌체 운전자들만큼 얄미운 게 없습니다.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암행 단속에 나서겠다고 해 강보인 기자가 동행을 해봤습니다. 하늘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비행하는 경찰 헬기.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한 대를 포착합니다. 현재 양지 터널에서 영인 휴게소 방향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쭉 쫓으시면 돼요. 인근에 있던 암행 순찰차가 헬기 지령을 받고 위반 차량 뒤에 바짝 붙습니다. 거듭된 정차 요구를 무시하는 승용차. 앞이 가로막힌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너무 길이 막혔다고 핑계를 댔지만 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또 다른 승용차도 포착됩니다. 하위차로로 빠지세요. 하위차로로 빠지세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변명을 늘어놓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는 걸 몰랐어요. 아, 그러시구나. 버스 전용 차로 위반 6만 원에 벌점 30점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던 7인승 승합차도 적발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타야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보세요. 2시간 단속에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32대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헬기가 고속도로 상공에 떠서 위반 차량을 카메라로 포착을 합니다. 그 카메라에 포착된 위반 차량을 지상에 있는 암행 차량에게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귀성길 사고 유발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